2019년 12월 14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해외 선물이 목표가를 잡았는데요. 어제 뭐 저녁 때까지만 해도 1억 돌파를 틀림없이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녁 12시, 1시 이렇게 닫아가면서 주가가 큰 변동폭 없이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80만 원 모자라는 9,600만 원가량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신기록을 어제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한 9,6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끝났고요. 좀 아쉽습니다. 한 400만 원만 더 장의 변화가 조금만 컸어도 1억을 찍는 날인데 그러면은 86일째인가요? 주식회사 관성 재계 서열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가 되는 날이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이 들어가서 일주일에 1억 수익을 찍는 날이 어제가 되는가 보다 했더니 아쉽게도 어제 찍지를 못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왼쪽에 보이는 파워포인트는요, 이거는 ETF입니다. 자, ETF라고 하는 것은 뭐 거래해본 분들은 알지만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실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런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언제든지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건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실력이 월출하셔야 이 수익률이 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만드는데 자그마치 2년이 걸렸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한 페이지가 46개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민국 상장되어 있는 1900개 종목 중에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1년에 100개에서 140개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런 종목을 2년이면 240개 종목 되는 거죠. 120개 종목 잡고 2년이면 여기 시행일이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자, ETF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선물 옵션 투자를 하거나 이건 전업 투자죠. 자, 직장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수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돈이 되는 종목,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1년에 100개에서 많으면 140개다. 자, 이 종목을 무조건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싹쓸이 하시고 그냥 2년, 3년, 4년 동안 기다리다가 보면 저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이게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불문율입니다.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주식시장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 돈을 벌려면 아, 주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대한민국은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금융산업으로 모든 국민들이 큰 돈을 벌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자, 나라에서 이 밑바탕을 깔아줬는데 여러분들은 이 밑바탕 위에서 개인의 부를 누리고 축적하고 안락한 삶을 살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식이 모자라서 그리고 하루 이틀에
짧은 기일에 상하가 한번 먹으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다가 보면 전 재산을 다 탕진하는 거죠. 탐욕이 붙으면 결국은 화를 잇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요, 지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주식은 서서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의 전략 싸움, 돈이 되는 종목, 이한 페이지에 47개니까 5개면 240개, 260개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똑같은 날 똑같이 추천을 하고 똑같이 매수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2년 후의 수익률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 중에 1000% 친 종목들이 뭐열몇 개가 넘는데 그 종목은 다 팔아먹었고 아직 1000%가 치지 않은 종목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파인디엔씨 1025% 90, 946, 628, 뭐800% 이렇게 쭉 나오죠. 저런 종목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한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 거를 보시면, 자, ETF는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5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국내 옵션 시장에서는 500만 원을 벌은 겁니다. 뭐 거의 뭐한 최고가로 치면 옵션 같은 경우는 뭐한100% ETF에 뭐한100% 정도 수익이 나고요. 선물이면 뭐한 3배, 4배 정도 수익이 나죠. ETF보다. 자, 이 시장에서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잖아요. 자, 중간에 비어 있는 칸은요. 자, 코스피는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변동폭이 2%면 코스닥은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는 날은 코스피를 안 타고 그냥 코스닥을 타는 겁니다.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거래를 안 해서 이렇게 비어 있는 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백전백승한 겁니다. 730일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백전백승을 할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죠. 자, 이런 수익률을 내는데 해외 선물은 틀리는가? 해외 선물도 똑같습니다. 이 금융시장에 돈 버는 비결은요, 똑같다. 이렇게 ETF에서 2년 동안 수익을 낸 사람이 해외 선물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술 한잔 먹고 막걸리 한잔 먹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가요. 관성 주식회사, 관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수익금으로 영업이익으로 상당수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관성에 주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만큼의 수익은 아니지만 제가 번 수익금에서 주식회사 관성의 영업이익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 이 주식회사의 수익금이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십시오. 하루에 3천, 4천. 자, 이번 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이 도전이 들어가서 이번 주에 1억을 찍겠다라고 제가 장담을 했는데 아쉽게도 400, 한 몇십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9,600만 원 정도의 일주일 수익으로 끝냈는데요.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수익금이요. 앞으로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한 3월 달 정도 되면 그냥 하루에 기본 1억씩을 찍을 생각입니다. 그냥 하루에 그냥 기본 1억. 그러면 일주일에 5일 거래니까 5억이 되겠죠. 그럼 한 달에 20일 거래니까 한 20억 정도 수익이 날것 같은데요.
이 수익이 나는 거에 상당수가 주식회사의 영업이익, 배당금으로 지불이 된다라는 거. 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직접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인 투자를 하면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차츰차츰 늘려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회사 관성의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편안하게 주주로서 가입을 해서 내 재산을 100% 보장을 받고 그러면서 영업이익에 투자 수익까지 나눠갈 수 있는 게 바로 주식회사 아닙니까? 자, 삼성전자가 1년에 배당하는 게 2, 3%도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카페에서는 삼성전자를 시총 1위를 내가 탈환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지금 86일째인가 83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자, 누적 수익금이 이제 오늘 새벽 7시 장이 끝났기 때문에 6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83일째 6억을 돌파를 했는데요. 내년의 목표는 제가 한 200억 정도로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입성을 해야 될거 아닌가? 강남 쪽으로 입성을 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오늘 일단 먼저 수익금부터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천천히 보시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어제 84일째네요. 2,748만 원의 수익이 나서 누적 수익금이 6억 829만 원을 찍었는데요. 다음 주는 뭐 7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뭐 1억씩 이렇게 벌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선물 수수료만 몇백만 원이에요, 하루에. 자, 어제 12월 13일, 1,073만 원, 그 다음에 1,168만 원, 249만 원, 134만 원, 124만 원. 자, 제가 참고적으로 그 선물 거래하는 계좌가 1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8개를 썼었거든요. 자, 8개를 썼었는데, 8개 중에 너무 이게 계좌가 많으니까 편리한 것은 있는데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좌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수익금이 좀 작잖아요. 요 물량이 좀 작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 물량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 계좌를 이제 자꾸 압축을 하는 거죠. 자, 압축을 해서 어제 2,700만 원인가요? 2,748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자, 12일날 그저께가 2,158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1,255만 원, 538만 원, 216만 원, 85만 원, 33만 원. 자, 12월 11일날 83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자, 이날은 3,0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12월 10일. 1300, 220, 530, 410, 180, 270. 그 다음에 요날도 뭐한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자, 83일 동안의 자료는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마우스를 이렇게 쭉 내리면 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간혹 붉은 태양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선물 수익을 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익이다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회원들이 있는데요. 워낙 뭐, 이 인터넷에서 그 모의 투자로 모투로 뭐 20계약, 30계약, 10계약씩 이렇게 이런 영상분들이 많아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하나대투는요, 모의 투자는 이렇게 테두리에 보시면 이 주문창 테두리에 이렇게 보시면 모의 투자는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자, 실전 투자는 여기 가로가 없습니다. 모의 투자라는 게 없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저희 카페에
카페는 지금 이제 카페에 여기 수익률이 올라오는 거지만 저희 카페는 주식회사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속일 수 없죠. 이게 그 주주들한테 배당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속일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본금은 있는데 요새 여러분들 뭐 그 정년퇴직하고 뭐 보통 일반인들이 뭐 한 3억이든 4억이든 뭐 2억이든 이렇게 퇴직금을 받으면 이거 갖고 밥은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치킨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죠. 이건 뭐 다 통계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미련스럽게 살지 마십시오.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몇 백만 원도 못 벌 거, 그리고 그 몇 억이라는 돈을 다 날릴 바에는 차라리 저희 주식회사에 주주로 가입하시고 한 달에 배당을 매달 배당을 하니까 그냥 받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거기에서 받는 배당, 그리고 나머지는 뭐 비어있는 시간에 슬슬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한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어도 배당금 나오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나 일하고 싶을 때 슬슬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가면서 뭐한 100만 원, 200만 원 벌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자, 저희 카페는 삼성전자 시총 1위를 탈환하겠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거대한 꿈을 갖고 삼성전자의 배당금보다 더블을 주는,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돈 버는 이 능력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수 있는, 벌어서 베풀자, 벌어서 풀어 제끼자, 이런 기업 이념을 갖고 설립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꿈의 기업이죠.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전.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이 제가 도전장을 던졌을 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압니다. 우리 카페 방장이, 우리 주식회사 대표가 얼마나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버는가, 이런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 관성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3대에 걸쳐서 약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 시총 1위를 만들 때 일개 개인이 삼성전자 시총 1위를 탈환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시총 1위를 탈환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갖고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이 힘의 근본은 무엇인가? 바로 제조업이 아니고 금융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조업으로 어떻게 이런 수익을 낼수 있고 제조업으로 어떻게 삼성전자 시총 1위를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0년 넘는 기업을 어떻게 몇년 안에 탈환하겠다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바로 돈 갖고 돈을 벌수 있는 최첨단 수익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대한민국에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경상수지 이익이 지금 점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진국으로 진입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술력은 진보가 덜 되어 있고 후발주자는 계속 다른 나라에서 쫓아붙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돈 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일본을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금융업으로 전 국민들이 밥을 벌어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제조업으로 돈 버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돈 갖고 돈놀이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더 빠르겠습니까? 자, 돈 갖고 돈놀이를 하는 것과 수익이 더 빠른데, 저는 돈 갖고 돈놀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갖고 돈을 벌잖아요. 돈이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삼성전자 시총 1위를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끌고 간다면 몇년 걸릴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번 수익금의 상당수를 째째하게 1%, 2%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팍팍 줄 생각입니다. 벌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벌어서 실컷 돈으로 뿌려버리자.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된다? 이거 정말 멋진 꿈 아닙니까? 사내가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돈 버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런 능력을 하늘이 주었던, 신이 주었던, 조상이 주었던, 그래도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이런 큰 꿈은 갖고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 될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삼성전자 시총 1위, 재계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이 이제는 스스로 움직여서 국민 기업을 만들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 관성의 주주가 되는, 그렇게 해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바로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번이 수익금으로 주식회사 관성의 영업이익이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